우리는 살면서 늘 대인관계를 갖고 늘 소통을 하고 삽니다. 대인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 나보다 질량이 좋고 대화도 잘 통하고 깨달음도 좋고 공부나 마음 질량이나 생각 질량이 나보다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많이 수준이 낮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 자, 나보다 한 단계 위, 두 단계 위, 세 단계 위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고 나하고 비슷하게 동반의 느낌, 친구의 느낌, 수준의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나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낮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보다 한 단계든 두 단계든 세 단계든 열 단계든 높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거나 높은 사람의 수준을 상대할 때는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대화도 하고 마음 편하게 인연을 맺어도 됩니다. 왜 그러냐? 관계를 잘 맺다가 혹시 어긋나더라도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유감이 있더라도 그냥 그분은 나보다 질량이 높은 사람이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넘어갑니다. 오기심이라든가 억울한 마음이라든가 한을 품지 않고 이렇게 잘 대처하면서 넘어간다. 근데 나보다 수준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는 내가 최대한 노력하면 상대는 이해도 할 수 있고 받아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오해의 감정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3단계보다 더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1, 2, 3, 이 3단계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의 사람을 여러분은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대화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소통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분은 정말 너무 깨우침이 부족하구나. 좀 생각하는 바가 동물 수준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앞뒤가 꽉 막혔구나. 정말 유감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자칫하면 한을 품겠구나. 그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유감 정도가 아니라 한을 품거나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융통성도 없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에 묶여있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수준이 아주 3단계 이상 낮게 느껴지는 사람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연을 당장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봐줘야 될까요? 네? 서서히 끊어야 됩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여러분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려 하거나 대적하려 하거나 이렇게 막 싸움을 하려 하거나 시비곡직을 따지려 하지 마라. 그런 상황에 놓일 때는 그 사람 입장과 모든 조건과 환경을 이해해 주면서 배려해 주면서 그냥 적당히 그 사람 말을 들어주면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소돼지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걸 맞대응해서 싸움질하거나 유감을 갖거나 시비곡직을 가리려 하게 되면 그 미련한 사람은 유감을 갖게 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보세요. 어떤 기회가 오면 복수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설령 복수를 안 하더라도 이 꽁한 마음으로 나에 대한 한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거나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을 대하거나 동물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적절하게 웃어주고 적절하게 대해주고 적절하게 오냐오냐 대해주고 넘어가는 게 상책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끔 이렇게 대인관계로 인연을 맺다 보면 정말 말이 안 통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선량하고 착하고 어진 분도 많이 있지만 사회를 넓게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직 자기밖에 모르면서 이기심으로 뭉쳐있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소통할 줄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을 붙들고 시비곡직을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영감님 말뜻을 알았습니다. 영감님 말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감님 뜻을 존중합니다. 그냥 적당히 비율을 맞춰주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게 맞고 틀리고를 가릴 필요도 없고 시비곡직을 논할 필요도 없다. 이게 그렇고 저게 그렇고 시비곡직을 따진들 알아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이라든가 유감만 가질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도시분이든 시골분이든 따질 거 없습니다. 대인관계를 가질 때 너무 나보다 수준이 낮으면서 통하지 않을 때는 집착도 하지 말고 시비곡직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상대와 감정을 나누면서 싸우지도 말고 옳고 그름을 굳이 분별하면서 따지려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감정을 통해서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고 나쁜 살도 만들어집니다. 이 인기의 감정을 통해서 나쁜 기운, 탁한 기운, 나쁜 살도 만들어진다. 근데 깨우침도 없고 공부도 안 돼 있고 질량이 낮을수록 자기 잣대로 한을 품고 욕설을 퍼붓거나 나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적당히 깨우침이 있고 공부하고 질량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났더라도 뒤돌아서면 반성하고 아, 이건 내가 부족했구나. 이건 내가 유감을 샀구나. 이건 내가 모자라서 잃은 감정을 가졌구나. 이렇게 금방 뒤돌아서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감정을 안 가져요. 그리고 순간 유감을 가졌다가도 다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이 무지할수록 앞뒤가 막혀 있을수록 그 유감은 오래 갖게 되며 나쁜 마음을 품더라. 그러면 그 나쁜 탁한 기운은 누가 받느냐? 상대, 그러니까 말싸움한 상대도 받게 되고 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탁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쁜 독설이라든가 나쁜 독한 마음이라든가 나쁜 한이라든가 나쁜 유감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나쁜 저주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누가 더 큰 피해가 되는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그 상대가 진실로
잘못해서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는 상대한테 70% 탁한 기운이 가고 나한테 30% 탁한 기운이 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잘못해서 내가 나쁜 마음을 품어요. 막 욕을 한다든가 독설을 한다든가 막 나쁜 부정적 마음을 가질 때 그 탁한 에너지가 상대한테 70%가 가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30%가 옵니다. 그런데 이 상대가 진짜 나쁜 짓을 안 한 거야. 나쁜 마음도 안 갖고 나쁜 짓을 안 했는데 내 감정으로, 내 유감으로, 내 잣대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몬다든가 억울하게 만든다든가 자기 잣대로 막 이렇게 억울함을 표시하면서 독설을 퍼붓거나 나쁜 마음을 가질 때 상대가 30% 부정적 작용을 하고 말한 사람, 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70% 탁한 기운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최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감이 있다 하더라도 30%는 내 스스로도 탁해지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탁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며 나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며 한서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며 복수심이라든가 막 억울한 마음이라든가 나쁜 표현들을 삼가하고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된다. 왜? 그게 정당하더라도 70%는 상대한테 나쁘게 작용하지만 30%는 나한테 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도 30%는 부정작용을 한다. 근데 정말 상대가 문제점이 있고 10명, 100명이 봐도 지탄받을 죄인이야. 하나만 예를 들면 정치인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온 국민이 지탄할 수밖에 없는 악업을 지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가령 이럴 때 공공연하게 공공의 뜻으로 야단을 치든 지탄을 하든 한마디로 원망을 하든 이런 것은 별로 크게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득될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비판이라든가 뭐 대통령 비판이라든가 뭐 등등의 공공 장소에서 공공인을 비판할 때는 크게 나에게 피해는 오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한 번쯤은 해도 관계없지만 그걸 늘 습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 가끔 명분성 있게 한 번 지탄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할 때는 크게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지만 늘상 비판하고 늘상 탓을 하고 늘상 이렇게 공공인을, 공인을, 정치인을, 연예인을 이 공인들을 자기 잣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늘상 비판하고 탓을 하고 원망하는 식으로 말하면 그 또한 말하는 사람한테 득되지 않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명분성 있게 1대1로 한을 품거나 나쁜 마음을 갖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실로 상대가 나쁜 짓을 해서 잘못을 해서 비판하고 야단을 칠 때는 탁한 기운이 상대한테 70%, 나한테 30%. 그리고 상대가 진짜 큰 잘못이 없는데 내 잣대로, 내 욕심의 잣대로, 내 감정의 잣대로 모함을 한다든가 억울한 마음을 품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가지면 탁한 기운이 자신을 70% 치게 되고 30%는 상대한테 나쁘다. 공공정치인이라든가 공공문제로서
우리 국민 모두가 비판할 만한 일을 내가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했을 때는 탁한 기운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지만 자주 할 경우에 이 또한 득되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할 때 상대가 모질랄 때는 내가 자비롭게 용서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품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하는 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하다가 순간 화가 나면 나쁜 마음 가질 수 있는데 3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길게 잡아도 3일을 넘기지 않고 풀어내야 된다. 길게 잡아도. 그러면 여기서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3일 안에는 푸는 게 좋다. 3일 안에는 사과도 하고 푸는 게 좋다. 그게 남편한테 탁한 기운이 가지 않으며 본인한테도 탁한 기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근데 부부싸움을 한번 했는데 그걸 막 일주일씩 끌탕을 하고 한 달씩 끌탕을 하면서 나쁜 탁한 원수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남편도 득되지 않고 본인도 득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승님은 누가 억울하게 하면 화 안 납니까? 물어보십시오. 저도 화 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누가 유감을 갖게 하더라도 한 시간 넘기지 않고 모든 걸 긍정으로 풀어냅니다. 순간은 화도 날 수 있고 유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한 시간 넘기기 전에 내가 긍정으로 풀어낸다. 긍정으로 풀어내는 방법은 저 인연이 왜 왔을까? 나한테 저런 소리를 왜 할까? 하느님이 이 인연을 주신 것은 필시 나로 하여금 돌아보라는 뜻이구나. 저 사람이 모질라서 원망을 하든 잘나서 원망을 하든 이런 인연이 왔을 때는 필시 내 문제이며 내가 깨우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왔구나.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긍정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 내 잘못이 없다면 내가 마음 쓸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내 편이 되어줄 거니까. 그리고 진정 내가 원망을 들을 짓을 해서 원망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체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막 부부간에 원망하고 많이 싸우는데 내가 진정 잘못을 해서 아내한테 원망을 들었다면 당연히 받을 짓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소리를 들었다. 그럼 이건 내 게 아니니까 유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또 남편이 나에게 원망을 해. 근데 내가 진정 잘못이 있어서 원망을 들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고 억울하게 들으면 맞대응해서 싸울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억울한 이야기는 내 몫이 아니고 내 게 아니다. 저 사람 감정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이걸 유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내가 죄 없이 원망을 들으면 여러분은 다 화가 나요. 그런데 이건 내가 죄가 없으니 내 게 아니다. 하느님은 내 편이 되어지며 나를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유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풀으란 뜻입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잣대로 늘 유감을 갖고 한을 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대인관계에서 유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긍정적 마음으로 풀어야 되며 이해할 줄 알아야 되며 용서할 줄 알아야 되며 내가 큰 마음으로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 기운이 맑아지고 하느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게 됩니다. 내가 긍정 마인드를 가질 때 하느님은 늘 내 편이 되어준다.
이 대자연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항상 이런 이치를 알고 내가 도움되는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대할 줄 알고 또 모질라는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로서 품을 줄도 알고 영 아니다 싶을 때는 그 인연을 잘 다스려서 넘어갈 줄도 알으라는 뜻입니다.